안녕! 우와! 둘, 셋! 베이비부! 안녕하세요, 베이비부입니다. 베이비부 가운데 반지 카페 왔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네, 반지 카페입니다. 일단 멤버 소개부터 할까요? 아, 멤버 소개. 저는 베이비부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비주얼 샤인입니다. 저는 베이비부 막내 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부 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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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네, 일단 볼까요? 소리를 줄여주세요. 네, 소리를 줄여주세요. 네, 저희가 반지 카페 온 만큼 저희의 반지를 만들어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오신 정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반지를 오늘 만들어주실 선생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생님이시죠? 저 인천 사람인데 인천 분이시네요, 선생님. 하이파이브 한 분. 감사합니다. 자, 네, 저희가 오늘 네. 두 가지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네. 한 가지는 드디어 뭐죠? 네, 하트 공약 처음 방송됐던 깍두기맨의 깍두기맨 인사. 안녕하세요, 태호예요. 안녕하세요, 깍두기맨. 저번 주에 없어서 보고 싶으셨죠? 아요, 저 왔어요. 깍두기맨의 태호 오늘 여장을 드디어 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기다려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렇게 선생님이 오셨죠? 네, 네. 저희가 해주세요. 오늘은 홍대에서 이색 반지 카페에 와가지고 네. 반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 베이비부의 우정 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와주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여기에 만들 반지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시작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로 태호의 여장 시작하는 시작할 사람을 고를 거예요. 네, 이긴 사람 할까요? 진 사람 할까요? 진 사람이 먼저 할까? 네. 나 좀 졸리네. 아, 졸린 사람이 먼저 하는 거 없나? 아, 네, 내가 가위바위보. 오! 네. 저, 아, 이러면 그것도 정하기로 했잖아. 어떤 메이크업을 할지. 아, 맞아요. 어떤 메이크업 할지. 네. 그거를 누가 정할까? 저희가 우리 태호가 가위바위보에서 치러.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니야, 저는 선택권 없어. 아니, 일단 대신 한빙빙이나 아니면은 막 클레오파트라 막 이런 거, 레이디 가가 이런 거. 저 어려운 걸 생각했어요. 네. 이거만 있으면 돼요, 이거만. 이거. 아시죠? 콧대. 아, 이렇게 콧대. 호빵 아재님이 저희 첫 방송 이후에 오프를 못 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반지를 금방 만들고 네. 밖으로 나갈 거거든요. 홍대에 나가서 여장 인증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날씨가 저희가 30분 뒤에 밖으로 나갈 겁니다. 더워도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강지연님이 반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옆에서 만들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러 가도록 할 겁니다. 네. 어떠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약간 가이 선배님처럼 스모키 어떨까요? 스모키. 나는 키스미 할 때 다빈이 강렬한 메이크업 있잖아요. 네, 여기. 그럼 제가 눈을 오늘 맞도록 해보겠습니다. 눈을 맞아서? 네, 눈을 맞도록 이거,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타이머 있어야 돼요. 한 사람당 5분씩만 줘야 돼. 네. 너 눈 했는데 5분 끝나면은 눈 한쪽 5분 끝이야. 그리고 네, 제가 5분 재드릴게요. 네, 5분 갑니다. 네. 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4분이에요. 지금 다빈이 4분 시작한 거예요? 네. 엄청 갑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녹화 5분은 얘기할까요? 네네.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깜짝아. 너무 신기하다. 밖에 안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당연히 너무 더운데. 김소연, 샤인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거기 어디예요? 박성순님이 밖에 안 나가는 걸 추천한다고. 오늘 진짜 더워요. 맞아, 진짜 더워요. 저희 지금 서쪽은 졸리거든요. 저희가. 네, 오늘 날씨가 정말 폭염이어서 여러분들도 더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땅콩 샌드님이 이효리 선배님의 치치치치 뱅뱅. 아, 제 발음 이상한가요? 네. 치리치리 뱅뱅. 맞아. 치리치리 뱅뱅. 화장을 원하고. 네. 역시 영어를 맡고 있는 샤인입니다. 샤인입니다. 비주얼 아닙니다. 영어를 맡고 있는 샤인입니다. 아니, 숙소에서 잠들기 전에 그랬어요. 비주얼 그거 밀어준다고. 아, 아닙니다. 밀어준다. 잠결에 됩니다. 네, 또 한번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다원 씨? 나무네용님이 공예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공예죠? 네, 반지공예 수공예라고 하십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라고 적을지 물어보셔가지고 비니프라고 당연히 그것도 적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상키님 처음 오셨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키님. 그거 이제 글자 적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글자
진짜 글씨체도 다 고를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교복도 입고 왔잖아요. 네. 네. 요즘 데이트 하면은 데이트. 여름이니까 막 해운대 이런 데 가시는데 더우시니까 막 반지 카페 이런 것도 있고 만화 카페 이런 것도 있고. 만화 카페 추천. 어. 되게 아늑하고 조용해요. 룸카페처럼 이렇게 영화 보고 즐기는 카페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카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카페 맞아요. 그냥 카페보다는 그냥 카페는 저는 수다스러워. 다우신 수다스러운 편이에요. 저는 네. 저희는 수다스러운 편이라. 둘 다 수다스러운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 그냥 카페도 괜찮은데 이제 그냥 별로 안 수다스러운데 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친구들이랑 이제 좀 더 색다른 놀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카페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레빈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노래를 정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만 부르는 네,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좋아하는 노래 항상 많은데 네. 또 맨날 이렇게 감독님이 카메라 들이대면은 또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난다고. 저기 저희 마 베이비 부 딴딴딴딴딴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이거 보세요.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아시는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노래 아시면 이 노래 무슨 노래냐면 저희의 데뷔곡입니다. 이거 아니 퀸즈를 했어야지. 이거 아시는 분들 저희 사인 CD 드릴게요. 이따 받겠습니다. 이거 박성수님이 목에 리본 보기만 해도 덥다. 아이고 플러드. 근데 심지어 저희 울고 있어요. 지금 저번 쌤 너무 보고 싶어. 맞아. 이제 저희가 같이 만드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선생님? 딱 네. 지금 모양 우선은 반지를 연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땜부분이라고 해서 반지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불을 사용해서 연결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림에서 네, 네. 핸드피스라는 공구를 이용을 해서 사포로 정리도 하기도 하고 감도 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반지가 아직 동그랗지 않아요? 네, 지금 우선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모양을 좀 찌그러뜨렸어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원으로 만들 거고요. 사이즈 늘리는 작업을 잠깐 하실 거예요. 망치질 하셔야 돼요. 망치질이요? 네. 원래 반지, 아, 아까 뚱땅거리긴 하더라, 밖에서. 진짜 신기해요. 저는 반지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그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이게 처음에는 그냥 길다란 바로 시작해요. 네. 바를 제가 중국에 말아서 이제 붙인 거고요. 일어나서 이제 공구일정님이 손 조심하라고 선생님에게 소문을 줍니다. 선생님 파이팅!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네. 너 양은혜 형님이 너무 열심히 화장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 얼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봐봐 한쪽밖에 못해 이거 너무 얼마였어? 반대쪽 떴어? 응. 어 썼네? 했어 양쪽 다 했어 다빈이 양은혜 형님이 화장하고 있는 멤버에게도 관심을 주세요 10, 9, 8, 7 야 진짜 세워 왜 네. 와, 왜 나 했어 했어 고! 봐봐 봐봐 둘 중에 한 명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연해 나 내 맘에 보세요 나 하고 싶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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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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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제가 왔어요 강지현님이 신기하다 아 근데 이거 남자분들 눈물이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야 근데 진짜 잘했다 근데 눈 떠볼까요? 어떻게 이걸 좀 진하게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다빈씨가 제 눈 안에다 아이라인을 네 급하니까 막 눈 안에다가 너무 급했습니다 네. 눈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잘했어 형이 진짜 잘 보였어 땅콩샌드님이 30초 남았습니다 라는 선생님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저희 아까부터 한지혜님이 지혜로 이행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지혜씨 에에 어 애정합니다 애정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베이비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카이니님이 이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다빈이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네 BGM 깔아달라고 하시네요 아 옛날이요 라고 어, 옛날이라고? 아 옛날이요로 BGM을 네. 깔아달라고 하시네요 아 옛날이요가 무슨 노래인가 아 옛날이요 이거밖에 몰라 사실 한 번 더 아, 예,
저 모르는 노래라서 죄송합니다. 어, 남자분 시급이 얼마죠? 극한 직업 같다고. 시급은 네.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의 저희 깍두기잖아요. 시급 있겠어요. 이거는 지금 몇 호짜리인가요, 선생님? 네, 15호짜리요. 저의 반지인가봐요. 제가 15호거든요. 요즘에는 반지를 꼭 남자친구랑만 끼는 게 아니라 친구랑 우정도 많이 끼고 이거는 저 잘못할 뻔했는데 이건 저희 엄마랑 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되게 다양하게 반지를 끼거든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끼리도 한번 멤버들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할 일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사키님, 바비나님 봐달라고요? 여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재님이 EH 감사하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강지은님이 노래 한 곡 더 부탁한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저희 키스미 한번 불러볼까요? 키스미 오랜만에 너와 잊어버리신 거 아빠 시스템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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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하게 찔찔찔찔찔찔하게 붐붐붐붐 강렬하게 Kiss me tonight.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맨날 나 없을 때만 그거 불러. 네. 그럼 소중해서 한번 부르실래요?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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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아이라이트 이거? 찔찔찔 찔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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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6님이 저의 반지 사이즈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좀 작은 편이더라고요. 네, 11호였어요. 저긴 11호예요. 네. 11호면 10.5라고도 하고 11호로도 하는데 저 언니가 손가락이 굉장히 가늘어요. 손가락만 가는 여자손, 여자손. 그럼 남자손이세요? 네, 저는 남자손입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박소연님이 저희 키스미 들었다고 좋다고 하셨네요. 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이따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네, 저희 나가서 이제 우리 깍두기맨의 공약을 하도록 할 거예요. 나가서 깍두기맨이 여자 걸그룹 댄스를 추고 저희가 이제 많은 시민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쪽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면서 메이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메이크업을 할 걸 예상해서 메이크업에 대한 것을 알아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눈에 애교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애교살을 강조해주면은 좀 더 어려 보이는 효과를 얻는다고 하네요. 근데 깍두기맨 애교살 있나요? 네, 애교살 있어요. 말 걸지 마. 많아요. 말 걸지 말라고 하네요. 저희 금색을 떡칠하셨는데. 에이, 야게 야게. 야게 야게. 아우, 굉장히 지금 정우세정우세 날려라. 네, 한지인님께서 교복 잘 어울리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지 말아요, 죽어요. 저희 이 박자에 맞춰 춤 한번 춰줄까요? 좋은데요? 한번 보여줄까요? 에이, 이쁜 거 하면 안 되지. 1분만 더 지금 막내 혼자 저기 안 돼요. 아, 왜요? 아니 이거 여기서 뵙나 봐요.
안 됩니다. 된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네. 여러분 저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 내려놔서 안 돼요. 깍두기 깍두기 메이크업 1분만 더 주세요. 된다고 할지도 모를걸요. 야게 거봐 야하다 그러려고. 아니 근데 왜 눈만 해요? 거봐 아니 눈이 지금 변하다 그래서 봐봐 돼요? 여러분 되죠? 되죠? 네. 가발 씌우면은 거봐. 정말 여자일 것 같다고 해주시네요. 돼요? 돼요? 되죠? 샤인 샤인 1분 더 하지. 샤인 1분 더 하지. 우리 약간 기다려요. 된다고 하지. 김광농님이 깍두기 이모가 되었다고. 깍두기 이모? 이모라뇨?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 1분 할 수 없나 봐. 나 너무 가세요. 빨리 저 찍어줘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똑같이. 아 이 배가 될 수 있어. 오! 네 배가 될 수 있어. 제가 지금 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얘를 뒤로 돌려가면서 얘를 정면으로 치시면 돼요. 정면으로 쳐. 네. 자, 이렇게 똥똥 네. 네. 치면 돼요. 치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치시면서 얘를 돌리면 돼요. 피지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피디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왔어요. 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오셨어. 천천히 시끄러. 죄송해요. 이거 지금 살짝 여러분 소리를 살짝 줄이셔야 돼요. 저희가 뭔가 말할 때 이렇게 딱 쳐다볼 테니까. 어썸포유님께서 깍두기 화이팅! 오늘 베이비부 셋 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오늘 저희 다 아까 땀에 다 흘러내리었다가 왔거든요. 사이즈 잘 볼 수 있어요. 너무 커져서.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네 그럼 다행입니다. 이게 내 사이즈가 아닐 수도 있어. 이거 11호. 언니 15호. 아 15호. 네 언니 이거요. 괜찮아요. 이거 하면 네. 이거 하고.
피디님 지금 더워가지고 피디님 저희 더 보세요. 지금 피디님 저희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찍다가 피디님 주무셔야 돼. 더워가지고 피디님 부채질을 들어야 되나 봐. 어떡해. 어떡해. 너무 웃습니다. 얘 5분 안 지났어요? 얘 5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나 아직 멀었습니다. 보지 마 여기 지금. 네. 남대문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맞아요. 아 이 중국어는 뭔데요? 아 강호연님께서 팔이 있다 똥팔이라고 하셨는데요. 피디님 저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아, 지금 똥팔이가 아니라 사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똥팔이. 사포 작업 중이고요. 네 저희 피디님께 에어컨을 땅콩세트님 걱정하고 계시네요. 에어컨 밑에 계세요, 땅콩세트님. 네, 보여드리고 싶으시네. 아, 이거 몇 분까지 안 해요? 이거요? 이거 곧 끝내야 되긴 하는데. 네, 저희가 30분쯤에 이제 벌써 시간이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벌칙 같은 느낌 뭐지? 아, 이게 너무 나온 거 뭐지? 아, 밖으로 나가는 게 벌칙 같은 느낌. 나가기 싫은데. 몇 분까지? 한 30분 조금 넘어가까지? 네. 아니요. 지연씨 나와. 지은씨가 같이 나가볼까? 우리랑? 저기 홍대 거리로 나가볼까요? 한번? 나가볼까요? 진짜 더워요. 아, 용비? 재훈재훈은 한번 해도 왜? 아무 말도. 용비는 아, 저희 우리 다빈이 거 다 아는 거. 아, 이거 했는데 너무 못생겼다고 다들 주위에서. 아, 근데 귀여워. 귀여워. 해봐. 재훈재훈? 똑같잖아. 잘해. 아니, 처음에 이거 저랑 별로 안 친할 때 보여줬는데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반응 좋았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해줬어. 0916님 홍대 나도 가고파. 되게 엄청 더워요. 오 사키님께서 제가 언니 내 스타일이에요 하는데. 네 다빈이 너무 스타일이죠. 자 10초 남았습니다. 7, 9, 8, 7, 6. 저러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4, 3, 2, 1. 땡땡! 태호래 고객입니다! 태호래 진짜 이쁘지 않아? 이쁘지? 좀 여자스럽지? 어때? 너 볼 자신, 너 네 얼굴 볼 자신 너무 이쁜 거 같아! 너무 이쁜 거 같아! 제가요? 지금? 거의 이모인데? 얘들아 이모라고 불러. 할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솔직히 저 제가 할게요 솔직히 무대 화장은 이 정도라. 저요? 무대 참 답답한 거요. 이쁘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니 여기다가 저 막내 분 나가서 치세요. 아, 나가서 치시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반지를 만들고 있어요. 깡통 세트님 제가 깜짝이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이쁜 노네임님 이쁜 애를 왜 이리 망쳐놨냐고. 정말 망쳐놓은 것이 아니오라. 전 진짜 열심히 태호 무당 같다고 하시네요. 무엇이 중요하니? 무엇이 중요하니?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러지마. 아 엄청나네. 강우현님이 여기로 전부 나오시겠다고. 저기요 열심히 태어네요. 네 이거 빨리 만들어드리자. 10만에 5만원 아니 왜 어.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약간 얘가 눈이 이뻐요. 아니 일로 와봐. 이거 여기 눈 감아봐. 여기 이 아이라인을 왜 이렇게 그리다 말았어. 여길 채우다 말았어. 아니야 그게 나의 화장이야. 여기 눈도 아니에요. 여기 눈도 아니야. 이 실제 눈도 아니야. 아, 거의 노네이님이 복성으로 변해가는 분위기라고. 뭐지 중언니? 뭐지 중언니? 뭐지? 저희 베이비부의 뜻이 뭐냐고 여쭤보시네요. 베이비부 그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어 이렇게 살아서 그 왜 있잖아요 진아 선배님의 노래 중에 생각만해도 이 선배님하고 부른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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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라고 하잖아요.
베이비부의 뜻은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칭을 뜻하는 건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옆에서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고 싶다는 뜻에서 베이비부라는 뜻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만든 건 용비님이 부르지 말라고. 저희 죄송해요. 가사를 몰라가지고. 샤이님 재혼 지원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요? 네. 저 재혼 지원 할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아 나 아니야. 아씨 아빠. 뭐야 잠깐만. 자, 자 한번 보여줘. 뭐야. 이렇게 해. 알았어. 잠깐만. 모든 걸 다 얼굴에 모아야 돼요. 더 모아. 이렇게. 재웅. 아, 했어. 아, 했다. 얼마나 들었다. 한 번 더. 아, 졸린데 지금. 아, 재웅. 어, 저희 베이비부로 타임지 한번 적어봐요. 저희 베이비부로 타임지 해달라고 하시는데. 배! 베이비부는 이. 이렇게. 비. 이상해봐. 비글비글하고. 배, 이 비야? 어. 비.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아 저희 이거 없어요. 잘했어. 아 네, 베이비부 지금 세 명입니다. HENC님 베이비부로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바쁘다. 저희 네 번째 멤버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울고 있. 정말 잘해. 립스님께서 노래 해줘요 듣고 싶어요라고 하는데요. 어 노래 뭐 노래 한번 할까요? 이 노래 정말 빠지지 않으면 뭐 해요? 뭐 하고 싶으세요?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노래 한번 해볼까요? 나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곧 나가야 돼. 선착순 한 분. 선착순 한 분. 한 분에 한 곡 정해주세요. 노래 큐. 노래 한 곡 정해주세요. 김윤영님이 바보. 바보? 저가 바보? 바보? 박진수님 옆에 공사 중인가요? 공사 중 아닙니다. 반지 만드는 중입니다. 반지 어, 만드는 중. 우아하게 불러달라고 하죠. 아, 오빠 네. 우아하게 좀. 네. 오빠 지지해드네.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하게 만들어줘.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진정해. 박진수님 부산 일정 없나요? 부산 일정 아직... 내일 모레 저 혼자 있어요. 아 혼자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부산 일정 없고 부산 가고 싶습니다. 부산 간지도 박진수님이 부산 와본 적 있냐고 하시는데 부산에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짧게 있다 와서 가본 거 같아요. 근데 부산 많이 봤어요. 부산행도 보고 해운대도 보고 영화로. 부산행! 여러분 부산행! 부산행 보세요. 부산행! 에이 피디님 부산행 보셨어요? 네. 부산에 아 저 정말 만원 어 네 저요. 폭풍 오열을 하면서 만원성님 진짜 저 진짜 만원 저 이상형 만원성님으로 변했어요. 진짜 만원성님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 마블이 꺽꺽거리면서 멋있어. 저 꺽꺽대면 저 남편이 죽은 아 이거 말이 되나? 아 저 진짜 저 엄청 많았어요. 만원성 사랑합니다. H E N C 님께서 멤버 이름 소개 짧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안녕하세요. 저 마동석이 이상형인 베이비부의 비주얼 샤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동석님 안녕하세요. 베이비부 안내 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행 보다가 팝콘 던질 뻔한 베이비부의 둘째 다운입니다. 네 저희 깍두기를 너무 잊고 네. 있었어. 아 깍두기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오늘은 태순이로 왔어요. 와. 저희 아. 막내가 부산행 보고 와서 깍두기를 따라한다고. 준비 따라해보실게요. 하, 해봐. 해봐. 한번 더. 답이다. 크롬프
다빈이 크럼프 해봐. 다빈이 좀비 해봐. 크럼프 해봐. 좀비. 목까지 자빠지셨어. 뭔가 비슷했다. 다빈이 더워. 다빈이 박재순님 무당 아니냐? 무당 아닙니다. 다빈이 더워 어떡해. 어? 땅콩샌드님이 마동석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저를요? 아니 자신이 아 땅콩샌드님? 어? 땅콩샌드님! 아니 근데 내가 마동석 느낌인데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아 진짜? 박재수님 저 서울역도 볼 거예요. 서울역도 볼 겁니다. 맞아요. 마룬5 슈가 슈가 좀비살 소 올드 나우? 아 죄송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립스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여쭤보시는데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안 좋아하는 음식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 안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안 좋아하는.. 아 저 못 먹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닭발을 못 먹어요. 닭발 드세요? 아니요. 고마워. 아니 왜 자꾸 왜냐면 피디님 도신단 말이야. 피디님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잘 찍으시다가 자꾸 딴짓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잠깐 저만 저만 아 저희의 저희를 보고 계셨네. 어 못 먹는 네. 음식 저 못 먹는 음식 없고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디님 앞에 자꾸 웃고 계셔요. 저 냉면을 정말 좋아해요. 아까 냉면 먹었어. 네 저희가 오늘 냉면 먹어서 배가 이렇게 확 나왔는데 다빈이는 네 냉면 저는 뭐 안 좋아하죠? 이렇게 꼭 말하면 면을 안 좋아해요. 네, 저는 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라면을 잘 안 먹어서 네. 제일 좋아하는 당연히 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다빈이가 그랬어. 그 고기는 계속 먹을 수 있다고 맞아요. 고기는 진짜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고요. 네. 박진수님이 누나들 고향 어디세요?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인천 인천 삼척 좀 봐야겠네. 인천 삼척 좀 봐야겠네. 인천 어딘지 모르겠네. 인천입니다. 네, 저는 경기도 하남입니다. 저는 서울시 구로. 제 주소를 말하면 안 돼. 저는 서울입니다. 어, 서울입니다. 어, 냉면 아.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냉면? 어, 네, 냉면. 질겨도 너무 질겨. 냉면, 냉면, 냉면. 그래도 날 사랑해. 헤이야, 헤이야, 빠야, 빠야. 아가씨, 헤이. 아, 밖에 안 나가냐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나 지금 못 나가겠어 이걸로 이걸로 못 나가겠어요. 저희가 이제 곧 나갈 거예요. 네 인천 하남 서울 땅콩샌드님이 피디님 웃고 계신 거면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위 먹으신 거 같아요. 저기요 119 좀 불러주세요. 요즘 진짜 더위 조심하셔야 돼요. 더위 때문에 안 좋은 일 당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대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구가 진짜 덥다고 하던데요. 맞아 대구 안 가서 모르겠는데 대구에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강재님이 냉면으로 이행시 냉채 비빔밥 면 면을 삶아서 먹자. 아 너무 미안해. 진짜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내가 저희... 그래도 우리 나 아니야 너 나 그렇다고 화면에 못 나오게 하는 너무 네. 아니야. 잠시 이걸로 나온 거요. 네. 내가 그래도 저희 나갈 준비하려고 네. 제가 신부름 시키고 왔어요. CD 준비해달라고. 아, 네. 네, 이제 저희가 한 5분 내에 밖으로 나갈 겁니다. 나갈 네. 거예요. 전 진짜 못 나가서. 박진수님이 저 가발 안 써도 되나요? 가발을 미안해 내가 못 가. 아니 지금 이거 살짝 빌려가지고 빌려주세요. 아 이거 알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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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 돌아서 아 이거 이상해 어때요? 우리 깜짝 잘생겼어요? 야 이거 너네 이제 캡처 당하는 거야 그냥 이대로 캡처야 그리고 영원히 남는 거야 너가 데뷔할 때까지 아, 지금 화장 한 번씩 끝났어. 휴가 안 가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오늘 WWWC 밤에 떠날 겁니다. 어? 어디로 떠나세요? 어 아 저희가 사실 휴가를 가는 거예요. 네 빈틀 받았어요. 비밀이요. 아빠 야 근데 밖에서 대표님 다 보고 계셨다. 바보들아 비밀은 아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아빠 어디 갈지 정해주세요. 얘들아 김용만님이 다원이 귀요미송 불러달래요. 그 귀요미송 뭐죠? 그 1락이 1은 귀요미송 아 아빠 아씨 아빠 아씨 1락이 1은 귀요미 1락이 2는 귀요미 3락이 4는 귀요미 4락이 4도 귀요미 5닭이 5도 귀요미 6닭이 6은 귀요미 난 귀요미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다원이라고 했으니까. 아
근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저 애교를 정말 못하거든요. 아니 근데 너네 너무 1다기 1은 기억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해야지. 1다기 1은 이렇게 해야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잠시만 한번 기다려주세요. 슬슬 나갈 준비.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HENC님이 냉면하면 평양냉면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함흥냉면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평양냉면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집이 평양냉면 가게를 하거든요.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강호연님이 게이 같다고. 강호연님이 게이 같다고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게이. 네 이제 먼저 네, 나갈까요? 아 저희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둘 선물을 지금 뭐예요? 아니 씨. 저한테 있어요.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밖에 홍대로 나가서 저희 CD를 시민들에게 나눠드릴까?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 나 지금 밖에 나 너무 자신감 하락이야. 하락이야 나 지금. 네, 저희 저희의 베이비부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어 진짜 봐봐. 응. 완성됐어. 이거 끼고 나갈까요 이제? 이거 베이비부 여기 이거 감독님 이거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아, 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끼일 수 있어? 아마 제일 작은 게 언니 이게 제 거예요. 제일 큰 게 제 거예요. 저랑 똑같아요 언니. 이거 베이비부라고 써. 언니 이거 아니에요. 오, HENC님이 CD를 갖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희 CD를 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 안 들어요. 언니 거 많이 안 친다. 아, 저는 이렇게 돼요? 네. 저희 CD인데 이거 갖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홍대로 오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다 꺼드리겠습니다. 빨리 이거 저희 인증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오늘 베이비부 반지 만들었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Let's go!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자신감 하락이에요. 가서 나가서 걸그룹 댄스 할 거거든요. 지금 밖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컴온! 근데 너무 예쁜 거 같아. 네,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꼭 오세요. 데이트 장소로 추천입니다. 편히 내려볼까요? 나가서 가려면 가려면 4시간 거리라고 보도 준다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오,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날씨가 아주 덥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요. 네, 이곳은 홍대입니다. 홍대 거리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거리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키님이 지금 바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감사해요. 저희를 보러 바로 오고 싶다니. 태호야 일로 와. 너 혼자 다니면 디디님 선풍기틀 지금 혼자 다닐 자신 없어. 네 혼자 다닐 자신은 없고 지금 발걸음이 천국 나왔어. 저희가 여기 앞으로 가서 공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불러줘요. 네. 오늘 깍두기맨 공약 실천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쓰러지기. 홍대에 사람 진짜 많아. 진짜 사람이 많죠. 나 공항장에 올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아이스크림 드시고. 공항장에 올 것 같아. 여기서 할까요? 아, 오기 전에 네. 노래 못 오기 민디데이 노래. 아니, 길에서 해요. 타이어 길에서. 저희 깍두기맨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장을 했으니까 이제 걸그룹 댄스를 출 건데요. 일로 돌까요 저희? 네. 옆방이니까. 나 손톱 좀.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니 어디부터 방학해가지고 네, 평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은 거 같아요.
아직 궁금해 하시는 안 하죠?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줄 셋 하면은 인사하는 거예요? 베이비부 안녕하세요, 베이비부입니다. 카메라에 대고.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부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비주얼 세인입니다. 저는 마동석님 이상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부 막내 다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 나왔는데 베이비부 아무도 못 알아봐줘서 슬픈 다온입니다. 네, 저희는 베이비부이고요. 네, 저희는 베이비부입니다. 여러분, 저희 베이비부예요. 그리고 저희의 네. 깍두기맨입니다. 공황장애 올 것 같은 연습생 태호입니다. 그래도 저희 이번에 네. 미션 성공했어요. 네, 드디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빨리 데뷔해야겠어요. 네, 네. 빨리 데뷔해야겠어요. 저기 깍두기님 여자 걸그룹 노래 더 할 줄 아시는 노래가 있나요? 춤이요? 노래? 네, 춤. 노래 어떤 거 같아요? 싱숭생숭하더니 일하려고 그랬던 건 나의 맘 한쪽에 웅크렸던 감정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 너를 설레이는 난 내 나무들과 너를 볼 때마다 돌아가는 바람개비. 오! 린디데이. 이렇게 하는 거 린디데이. 너무 시키지 말기. 시키지 말기. 네, 너무 시키지 말기 지금. 아, 이제 퇴근시켜달라고. 아, 카이니님이 노래, 다빈이 노래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뭐요? 다빈이 한번 노래 불러볼 수 있나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 심하게 정말. 댄스곡, 댄스곡. 댄스곡이요? 제가 댄스곡 저희 노래밖에 아는 게 없어서요. 그럼 저희 노래? 아, 저희 노래? 아! 여기 밖에 나왔으니까 저희 곡 노래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야, 0916님이 막춤 보여달래. 아, 막. 1, 2, 3, 4! 네, 저희 언니들입니다. 야! 야! 네, 여기는 샤인이고요. 여긴 다원입니다. 이거 이제 다빈이야. 야, 우리 샤인이 그래, 언니들이 했으니까 다빈이 노래 불러주세요. 너가 뺐잖아, 한 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사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합성! 아, 네. 아, 언제나 가서 와야 돼. 이렇게, 아빠. 네가 아빠 6, 7, 8이 제일. 아빠, 아빠, 6, 7, 8. 너 어제 불렀던 노래 뭐 있죠? 어제 뭐 불렀는데? 매직 2 어쩌고저쩌고. 다 쳤어. 매직 2 생일 에그레드. 이때와 좀 미지언니 다빈님이 제일 잘하는 곡 보다가 제일 잘하는 곡이 없습니다. 막내도 맞춤 보고 HNC 아싸! 6, 7, 8! 야야야 귀엽게 하지마 귀엽게 하지마 귀엽게 하지마 간다빈! 아 오늘 좀 예쁜 척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재운전 시키시고 이러면 김용영님 12시 하자. 오 벌써 12시 12시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됐어. 오늘따라 따라 파리 떨어지지 않아. 사비두밤바 두비두밤바. 저희 아무도 못 알아봐서 저 정말 슬퍼요. 좀 걸을까? 네, 이제 좀 걸어볼까요? 좀 어디로 걸을까요? 피디님 우리 좀 걸어볼까요? 피디님이 지금 위험해. 자꾸 너무 차도에 있어가지고. 우리 피디님 지금 이미 더위 드신 거. 쪽으로 가요. 피디님 우리 뒤로, 더, 뒤로 제가 걸어주세요. 제가 오늘 우리... 작가님 역할까지. 내가 네. 역할까지 네. 해주는 거예요? 저희 피디님 저희 찍어야지. 태호만 찍으시면 어떡해요. 피디님의 네. 사신방송입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가? 근데 제가 불쌍해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걷는 거. 야 우리가 거꾸로 걷는 거. 우리가 거꾸로 걷는 거. 원래 이렇게 반대로 걷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거꾸로 해야지 열량을 소. 그래서 제가 역광이 뜨기 때문에. 아, 아니 네 우리 잘 가고 아니, 있나요? 아니 원래 이렇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죠? 네. 아 진짜 진짜 이 우리 너무 가까이 있나? 저희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한번 여쭤봐도 되나? 네. 네. 저희 누군지 아시는 분 추천해서. 아무도 모르시죠? 저희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을 자꾸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저기 아 생각해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오십니다. 네. 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감시하겠습니다. 네이버 V앱이라고 혹시 아시대요? 아시세요? 되게 10대 커플인가 봐요. 10대 커플이세요? 와!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갑
갑자기 출연. 네, 얼마나 됐어요? 아, 저희 네, 베이비브라고 합니다. 네, 어르신이 걸그룹 베이비브. 어르신이 당연하세요. 이제 알아주세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아, 사귄 지 얼마나 됐어? 갑자기. 그게 목표였어. 오! 오! 아, 남자분이 기억하셔야죠. 맞아요, 그런 거 남자친구 같아서. 5일? 네. 5일? 네. 오, 너무 예쁘다. 네, 그러면 5일 기념으로 저희 네. 신이 드리겠습니다. 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리기 없기. 네, 베이비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이비부! 감사합니다. 재밌게 노세요. 네, 베이비 잘하세요. 이렇게 강제로 CD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우리는 역할이 또 얼굴 나오는 이렇게. 시디를 이렇게 눈 마주치면 CD 드려. 눈 마주치면 네. 안녕하세요. 눈 마주쳤어. 눈 마주쳤어. 모르시죠? 몰라 이거. 네, 저희 모르시니까 당연히 모르시. 둘, 둘, 셋. 베이비 이브. 안녕하세요. 베이비입니다. 네, 저희는 시디 걸그룹 베이비입니다. 그냥 눈이 마주치세요. 저희 혹시 V앱 아세요? 네. 네, 지금 V앱 촬영입니다. 아이돌이랑 V앱을 촬영. 네, V앱. 저희 시디를 받고 앞으로 저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둘, 셋. 베이비 이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모델 같은데?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잘 가요. 좋다. 이대로 카메라 좀 쳐다보자. 아니, 이렇게 좀. 더우니까 빨리.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아, 맞다. 10시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 얘기해줘야 돼. 우리 오늘 네. 마지막이야. 아, 저희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어디 가? 누가 걸리셨다. 도망가려고 하면 걸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요? 한번 할까? 둘, 셋. 베이비 이브. 안녕하세요. 베이비브입니다. 베이비부입니다. 베이비부인데 지나가다가 도망가려다 저랑 눈 맞췄어. 네, 지금 V앱 촬영 중이고요. 차. 촬영 중인데 도망가시려는 거 저 봤거든요. 저희가 이리 오세요. 강원 씨 한번 홍보를 해. 네, 저희는 신인걸그룹 베이비부예요. 혹시 김희 작가 닮은 걸 아시나요? 전데요. 그분 이분이신데 전데요. 아, 저희 베이비부 아직 안 유명하지만 이거 받으시고 앞으로 저희 많이 네, 저희 한번 도와주십니다. 저희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베이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비 보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계셨습니다. 아,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베이비부를 친 다음에 동영상을 오늘 날짜로 오늘 동영상을 치면 두 분이 나오세요. 네,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하나 둘 예쁘게 한번 할까요? 호사, 하나 둘 셋 체크업! 하나 둘 셋 체크업! 하나 둘 셋 체크업! 선생님이 저한테 훨씬 더 보시다고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안 돼, 마지막이라니. 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그리고 박진수님이 저희 선크림 발랐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못 발라가지고 그냥 이대로 다 타버리려고. 우리 더우니까 들어가서 하면 안 되겠지? 들어가서 괜히 박진수님이 왜 갑자기 가는 사람 팔목을 잡으시냐고. 아, 구경하면 안 되겠지? 아니 저기 저분들 저희랑 눈 마주쳤어요. 어, 누구요? 여기 공원으로 홍대 놀이터로 갈 겁니다. Let's go.
저분들 뭐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저분들은 연극하시는 분들이에요. 홍대에 있는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시더라고요. 카이니님 더운데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방송이라서 너무 슬퍼요. 지금 매미가 울고 있는데 저희도 울고 싶을 정도예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놀이터가 그나마 산적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기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저희를 홍보할까요? 네. 저희 한번 홍보할까요? 마지막으로? 매미가 너무 울어서 부르고 나가야 될 것 같아. 나무네용님이 왜 오늘은 V앱 장갑이 없냐고 하시는데 아 안에 있어서 저희가 깜빡하고 놓고 왔습니다. 피디님 여기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부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손님도 손님? 여기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나무네용님이 막방 안 돼 안 돼 하시는데 저희도 싫어요. 막방하고 싶지 않아. 너무 슬퍼요. 이제 못 본다니. 여러분 저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 하지만 저희는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뒤에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올 수도 있지 방. 않을까요? 조심 조심 조심. 홍대 안으로 들어갈 거죠? 어떡해, 피디님 너무 더운 거 봐. 저 다들 휴가를 홍대로 오시는 거 같아요. 사람이 진짜 많네요. 그런가봐요. 홍대로 휴가를 오셨나 봐요. 네. 진짜 완전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많은 게 뭔가 어색한데 매미가 엄청 오네요. 날씨가 더운 게 확실해. 세 분 다 올해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내일부터 휴가라서 알아? 내일부터 휴가요. 우리 내일 휴가? 아니야 우리만. 저희 찾아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랑 누나. 혹시 나이가? 오! 친구! 20살끼리 만나봐. 어린 사람 알아보네. 아 됐어 가. 됐어 가. 가. 잘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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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차이 누나 지금 섞였나? 아! 아! 필요 없어. 김유경님이 3대3 미팅 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상형이 아니래요. 내가 이상형이 아니래. 야무네형님께서 중고나래는 팔지 맙시다. 맞아요. 이거 절대 안 받으시니까 네 이거 진짜 마세요. 비매품이에요. 비매품 나 for sale. 립스님이 라이브 끝나고 뭐 하세요 하는데 라이브 끝나고 저희 휴가를 떠납니다. 떠납니다. 전 오늘 밤에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어머 네 조심히 가세요. 아니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핸드폰 떨어뜨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핸드폰 한번 깨졌어요. 뒤에서 계속 했었는데 취하라!
맨님이 너무 덥겠다고 하셔서 둘, 셋, 베이비 2부 안녕하세요, 베이비입니다. 네, 저희는 신이 걸고 베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이 돼요? 아, 친구? 친구? 후배인데 후배도 없으네. 곧 사귀게 될 겁니다. 에이. 저희 베이비부고요. 저희 네. 이제 홍보하려고 나오고 네, 신이 한 신인 저희들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보셔서 서운해가지고 홍보하러 직접 나왔습니다. 발로 뛰려. 혹시 베이비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혹시 김희 작가 닮은 꼴은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다. 괜찮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알아 기억해주시면 되니까. 네, 저희 베이비부 꼭 기억해주세요. 맞아요. 저희 베이비부가 오늘 V앱 이거거든요. 라이브 촬영 중인데 네, 지금 지금 나오고 계세요. 나오고 계세요. 네, 베이비부 검색하시면 괜찮아요. 분들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포즈 포즈. 포즈.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베이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좀 당황스러워. 네, 저희 이제 이 분들 중에 두 분은 기억해 주시겠죠? 근데 새로운 거 인력고. 와 인력고 신기하다. 되게 저렴한데 진짜 커플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저거. 진짜 추천할 만한. 근데 오면 이렇게 진짜 많아요. 이렇게 마사지 샵도 있고. 그래, 우리 이거 단지 카페. 베이비 단지 카페도 있고 만화 카페. 야 근데 진짜. 야 우리 이거 잃어버리면은 빠따로 막. 빠따 아니고 막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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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디님 너무 죄송. 아 왜요? 빠따 아니죠. 막대기. 공동이. 피디님. 나이가 있어, 빠따. 나이라니, 아니야. 여기 서볼까요, 여러분? 너무 더우니까. 이제 태영 공일님님, 다운 하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와봐, 올라와봐. 네, 올라와. 키 큰 척 부정하게. 어, 그늘도 없고 너무 힘들다. 우리 이제 남자분도 베이비부 멤버냐고 하시는데 아니고요. 저희 셋만 베이비부 멤버입니다. 네, 저희 소개 좀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 네. 잠깐만 피디님 저분 신나 봐봐 찍으면 안 되나? 알았어 네. 피디님도 터져놓고 둘 셋 베이비 2부 안녕하세요 베이비부입니다. 베이비부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마동석이 이상형인 베이비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베이비부의 김희 작가 닮을 꼴로 유명한 다운이라고 합니다. 많이 기억해주세요. 베이비부 20살 막내 다빈입니다. 기억해주세요. 다빈이 저희가? 안녕하세요. 오늘 누나들 도와주러 온 연습생 태호입니다. 클럽 파트라. 클럽 파트라. 네, 지금까지 저희 4주 동안 네. V앱을 진행했는데 너무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 진짜.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 베이비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저희 한 번씩 검색해주세요. 베이비부. 네. 그리고 피디님이랑도 친해주셔서 좋았고요. 피디님 오늘 좀 좋았어. 네, 오늘 피디님 굉장히 예뻐지셨어요. WWWC F님이 지금까지 고생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베이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팬카페에서 이제 소통합시다. 다음 카페 가입하면 제가 등업 시켜드릴게요. 페이스북 페이지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카페 가입해요. 다음 카페 V앱도 불러주세요. 홍대에서 봤다 그러면서 글 올리면 제가 바로 등업해드릴게요. 안녕.